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의 종교와 불교 이야기 31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디언 컬처. 인도 문화는 이제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등 예술 분야를 또 말하겠고, 상품으로서 대중문화, 유행가를 포함하여 또 종교는 문화의 뿌리, 수천 년 역사의 영향받아 이제 형성이 됐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31강 인도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 문화에 대해서 담론을 이제 전개해 보겠습니다. 불교나 종교를 논함에 있어서 인도란 그 문화 토양을 제외하고서는 담론이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인도 문화를 논하기 전에 문화의 일반적 정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문화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 체계를 말합니다. 행동 양식이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의 총체입니다. 어떤 세계관, 사회 사상, 가치관, 행동 양식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만들어내는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문화라고 인지할 수 있겠죠. 이런 문화의 일반론적인 정의에 앞서 정의 앞에 제한적 용어를 이제 사용하여 무슨 문화라고 무슨 문화라고 하는 이제 복합명사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인도 문화라는 영역을 한정해서 살펴볼 때 인도 문화는 음악, 미술, 문학, 연극, 영화와 같은 예술 분야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또한 상품으로서 대중문화나 유행가와 같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문화를 이제 접하기도 하죠. 인도 문화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볼 때 종교는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인도의 문화는 인도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독특하고 독특한 수천 개의 문화를 총칭한다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인도의 언어, 종교, 무용, 음악, 건축, 음식 및 관습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여러 문화의 융합으로 분류되는 인도 문화는 인도 아 대륙에 걸쳐 있으며 수천 년 전의 역사의 영향을 이제 받았습니다. 인도 종교, 철학, 요리, 언어, 춤, 음악 및 영화와 같은 인도의 다양한 문화의 많은 요소는 인도 아대륙은 물론 전 세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기원한 종교는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시크교 등입니다. 이런 종교의 기본 사상은 법, 담마라고 그러죠. 담마. 다르마, 다르마죠. 빨리어로는 담마라 그러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다르마. 다르마와 다르마는 이제 담마는 진리란 뜻인데 진리와 이제 까르마. 까르마는 까르마, 까르마라고 그러죠. 어부의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개념 외에도 비폭력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 아힘사, 아힘사 정신과 운동은 인도 원주민 신앙의 뿌리가 되고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인도인들의 영혼 속에 그대로 잠재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보면 조용하잖아요. 서두르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게 다 이런 어떤 그 영향을 이제 수천 년 받아온 어떤 그 DNA의 이제 그 표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도는 29개 주가 제각각 다른 문화적 배경과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9개 주로 구성된 인도 공화국은 세계에서 중국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인도 문화와 종교는 인도 아대륙에서 수천 년의 역사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됐습니다. 인도 문화는 다르마를 기반으로 한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향은 인도 철학, 문학, 건축, 예술 및 음악의 많은 부분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행자와
해양 무역상들은 이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인도에서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힌두교, 불교, 건축, 행정 및 문자 체계를 전파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인도 문화권과 그레이터 인디아와 페르시안 문화권, 페르시안의 이제 이란이죠. 문화권인 대이란 문명과의 접촉으로 수세기 동안 불교도, 불교인들, 힌두교도, 무슬림, 자이나교도, 시크교도, 그리고 이제 인도의 다양한 부족 인구 사이에 문화가 많이 이제 섞였죠. 융합이 되었습니다. 인도 문화권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학자 제임스 매티소프라는 사람이 이제 제기한 개념인데, 인도를 중심으로 인도의 언어, 문화적 영향을 받은 지역을 말합니다.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이 인도 문화권에 속하며, 이들은 자국어의 고급 어휘를 산스크리트어와 같은 인도로부터 다수 차용하고 있는 점, 인도에서 파생된 문자를 사용하는 점, 또 힌두교 및 불교 등의 종교적 영향, 인도 문화의 영향 등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레이터 이란은 페르시아는 이란 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동유럽, 남코카서스,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 지역을 말합니다. 그 이란 페르시아 문화가 동유럽에도 그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다양한 이란 제국 왕조에 의해 오랫동안 통치된 지역으로, 그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통해 페르시아 문화의 상당한 측면을 통합했거나 이란 민족이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각각의 문화를 후원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이란 고원과 그 경계에 인접한 평야에 해당합니다. 대이란이란 용어는 이란의 근대 국가에 더하여 메소포타미아, 동부 아나톨리아, 코카서스 및 중앙아시아를 포함하여 역사상 이란인이 통치하는 모든 영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이란의 개념은 페르시아, 현대 파스 지역에 있는 아케메니드 제국의 역사에서 그 근원을 찾고 있으며, 이란의 역사와 어느 정도 겹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세기 동안 이란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서부에서 영국에게, 또 19세기 러시아, 페르시아 전쟁 동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코카서스 영토, 다게스탄, 조지아 및 대부분의 아제르바이잔을 러시아에 양도를 했습니다. 영토를 많이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란은 현재의 아르메니아인 아제르바이잔과 이그디르의 나머지 부분을 양도하고 아라스강을 따라 현대 경계를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 불교, 자이나교, 시크교 및 기타 종교의 이제 발상지입니다. 이들 종교는 총체적으로 인도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종교는 아브라함 종교와 함께 세계 종교의 주축을 이루며, 오늘날 힌두교와 불교는 세계에서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는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다양한 국가 중 하나이며, 가장 종교적인 사회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중심적이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인도는 세속적인 힌두교 국가이지만 이슬람 인구가 많습니다. 잠무와 카슈미르, 펀자브, 메갈라야, 나가랜드, 미조람, 락사디프를 제외하고 힌두교도는 여러 주에서 우세한 인구를 형성합니다. 무슬림은 인도 전역에 존재하며, 우따라 프라데시, 비하르주, 마하라 슈트라주, 케렐라, 텔랭가나, 안드라 프라데시, 웨스트 벵갈 및 아싸의 무슬림 인구가 이제 많고, 잠무와 카스미르와 락사드위프에는 대부분이 무슬림 인구입니다. 시크교도와 기독교인은 인도의 또 다른 중요한 종교 인구 구성원입니다. 아주 뭐 다양한 종교가 있죠.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인도 인구의 79.8%가 힌두교도라고 합니다. 이슬람교 14.2%, 기독교 2.3%, 시크교 1.7%, 뭐 불교, 자이나교가 인도 이제 주요 종교 인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이나교, 조로아스트교, 유대교, 바하이 신앙도 영향력이 있지만 그 수가 적습니다. 무신론과 불가지론자들은 또한 인도에서 눈에 띄는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신앙에 대한 관용도 함께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퓨 리서치 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은 인도는 20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힌두교인과 무슬림 인구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앞으로 한 뭐 20, 30년이 이제 지나면은 인도의 그 힌두교, 무슬림 인구가 이제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고, 불교도 이제 한때는 인도에 그 국교였지만은 오랫동안 이제 침체되고 잠을 자다가 한 100여 년 전에 다시 이제 부흥을 해서 현재는 이제 상승세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제가 볼 때 앞으로 불교도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인도 종교와 불교 이야기 31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